역전의 여왕 김세영이 ANA 인스퍼레이션 마지막 날 역전의 재물이 됐습니다. 정상은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. 정일동 기자입니다. 김세영의 프로 6승은 모두 역전승이었습니다. 2년 전 한화금융클래식 환상의 홀인원과 올해 바하마클래식 무서운 뒷심은 마지막 날 마음을 비운 결과였습니다. 그래서일까 2, 3라운드 모두 선두를 달렸던 게 루키 김세영에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. 플레이를 방어한다기보다 내일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서 14번 홀 더블 보기가 치명타였습니다. 버트를 잇따라 실패합니다. 너무 짧아서, 이번엔 너무 길어서, 또 가까운 거리인데 이마저도 놓칩니다. 여기서 공동선두 루이스에게 두타나 뒤처지게 됐습니다. 조심을 너무 많이 해요. 원래 하던 루틴대로 하지 않고 볼을 두 번 보고 치던 거를 세 번을 보고 그만큼 긴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오늘만 세 타를 잃어 4위에 그쳤습니다. 강한 바람 역시 김세영의 우승을 방해했습니다. 바람만 안 불었어도 샷을 중간에 잡을 수 있었는데 바람까지 막 보니까 내가 샷이 원래 어떻게 가는지가 더 헷갈린 거예요. 우승의 주인공은 미국의 린시컴. 연장 접전 끝에 스테이시 루이스를 따돌렸습니다. 대회 전통에 따라 연못에 뛰어드는 세리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.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.